이름은 김덕지. 중전처수의 나이인데 하루아침에 감쪽같이 사라졌네. 궁녀가 사라진 날 궐 안에 특이한 일이라던가. 뭐 특이한 일이라고까지는 없고, 그날 청나라군을 환영하는 연회가 있었네. 그날 그 아이는 그 연회의 시종을 들었다네. 근데 다음날 감쪽같이 사라졌지 뭔가. 자네가 한번 찾아주게. 제게 은밀히 수사를 맡기셨을 땐 드러내지 못할 사정이 있으신 거겠지요. 예, 그럼. 비키거라! 전하, 궁녀와 관련된 것은 내명부의 일이옵니다. 제가 알아서... 궁녀이기 전에 과인은 백성이요. 제가 이미 감찰부에 말해놓았... 이건 아주 중요한 아이네. 자네가 반드시 찾아주게. 명 받잡겠나이다. 종날이래. 따가 네 총날이라이. 오, 네 총날이래. 이 덕질한 아이가 청나라 말에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구나. 쓸데없는 건 배워서 뭐라는 건지. 혼자 밤에 잠도 안 자고 중얼중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더냐? 혼자 고고한 척은 다 하고 저희 대가 수다 떠는 것보다 책 읽는 게 더 좋다던데 누가 말이나 섞겠습니까? 연회가 있던 날 덕지와 함께 시중을 들었다던데 혹 별다른 일은 없었더냐? 전날 호되게 혼나서 그런 건지 표정이 안 좋긴 했습니다. 죽고 싶은 게냐? 내 이미 확인했거늘 바른 대로 구하지 못할까? 마마님께서 오해하신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발뺌한다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줄 알거라. 무슨 일인지는 모르고 상궁마마님이 덕지한테 워낙 엄하게 구셔서 또 그런가 보다 했죠. 며칠 전에도 이 염등설 안에 찬물을 꼈는 것도 모자라. 무슨 일이 있어요? 얼른 알리거라. 산에 진미도 아니고 생살 조금 먹은 거 가지고 어찌나 죽이든 노려보던지.